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되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십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보댐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맨 나무 아래 누워 타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